자, 이번 시간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과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뭐 각종 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또는 공사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이제 사업자 선정은 관리 주체가 하고 그다음 뭐 집행도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행 중에서 하자 보수,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뭐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위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과 관련해서도 입주자 대표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 중에서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한 용역.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 두 가지가 이제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가 하고 집행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 뭐 항목에 따라 이제 나눠지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1번, 뭐 청소 경비, 뭐 이와 같은, 각종 용역하고 공사는 입주자 대표위가 사업자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번하고 2번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 두 가지 다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보수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하자 보수니까 여기에 3번은 여기 해당됩니다. 그럼 이때는 입주자 대표위가 사업자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선정하고 집행 두개다 입주자 대표위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그리고 5번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한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두 가지는 4번하고 5번은 여기에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가 하고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1번 문제에서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뭐, 운영자 교육, 즉, 시장 구조청장이 실시한, 뭐, 입주자 대표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이거는 뭐, 게시라든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에 나와 있는 입주자 대표의 소집하고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2번, 관리비 등의 이제 부과 내역, 그리고 3번, 관리계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그리고 5번, 동별 대표자 선출하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은 뭐 게시하고 통지에 여기에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 사항 없는 건 4번. 4번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32번.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한 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2회 때 시험 문제고, 1번,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의 전년도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관리비는, 비목별로 해서, 자, 월별로 해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관리비를 납부받은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과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별 부과내역 세대별로 이제 부과내역은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개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립시에는 장기수송 충당금에 대해서는 갈립이하고 구분해서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송 충당금 자체는 뭐 갈립이 내용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갈립이는 갈립이 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갈립이 사용료에 있다 하더라도 징수한 갈립이 예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소유권 상실해서 반환할 때 이때는 미납 금액이 있으면 미납부 금액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정산을 하고 남은 뭐 잔액과 관련해서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경우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2번에서는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 34번 문제는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위탁 관리 수수료는 관리비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 수수료도 관리비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안전점검 비용은 관리비 이외의 비용으로 구분 징수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비용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비용은 관리비 항목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이외의 비용으로 구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비의 구분 징수 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장기수선 충당금은 안전점검의 대가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자 구분해서 징수한 것. 자 이거는 이제 성격이 관리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장기수선 충당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진단 실시 비용입니다. 여기 두 가지는 성격이 관리비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징수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안전진단 실시 비용하고 여기 안전점검 비용 두 가지는 성격 다릅니다. 안전진단 실시는 언제 실시할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해당된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실시할 때 이때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징수하는 거고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비 항목으로 봐서 관리비 내용에 포함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입주자 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 명의로 예치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명의 공동 명의로 예치해서 관리하는 것 이거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공동 명의로 예치 관리하는 건 임의사항입니다. 그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뭐 공동 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 성격이 좀 틀리니까 그 부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뭐, 이분은
수선 유지비 구성 내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5번 문제, 수선 유지비 구성 내역이 아닌 것. 그래서 지금 4번,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비용입니다. 얘는 관리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구분해가지고 징수하는, 구분 징수 항목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1번에 나와 있는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그리고 소화기 충약비, 그리고 재난,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그리고 장기 수송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나머지 그게 나와 있는 항목은 수선 유지비 구성 내역,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4번 안전진단 실시비용, 이거는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비 항목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2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36번에 1번 보시면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간소음은 해당되는 이제 층간소음은 일단 균이 자 위층하고 아래층 간의 소음 이 부분도 층간소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접세대 간의 소음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뭐 인접세대 간의 소음 이것도 층간소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 세대별로 층간소음 이 부분도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한 세대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는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이 부분도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번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뭐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뭐 관리주체에 조치하고 근거에 뭐 협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일반적 이하입니다. 뭐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4번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서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니까 뭐 소음 차단하는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사실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도 관련된 규정이니까 법 규정 내용 한 번씩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7번 문제. 공동주택의 장기수송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승강기가 이제 설치화된 300세대인 공동주택은 사업 주체의 이제 의무관리 대상도 아니고 장기수송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세대면서 승강기가 설치가 된 공동주택이다. 그럼 이때는 의무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가 됐을 때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세대수 관계없이 사업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대상,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장기 수송 계획 수립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150세대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장기 수송 계획 수립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세대수가 150세대고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의무관리 대상에도 해당이 되고 장기수송 계획을 수립해야 한 대상 여기에도 각각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분에 대한 장기수송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장기수송 계획 수립은 사업주체가 수립을 해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권자는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구성이 되면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송 계획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번에 나 있는 설명, 이게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4번,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송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한다. 자, 필요하면 이제 3년마다 검토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건상 필요하면 3년이 경과가 되기 전에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주요 시설의 교체 등 필요하면 3년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표현 입주자입니다. 입주자하고 입주자 등하고 이건 의미가 이제 다릅니다. 입주자 등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성이 입주자하고 사용자까지 자 포함해 가지고 표현할 때는 입주자 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입주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택의 소유자를 이제 의미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은 사용자가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3년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전체 입주자입니다. 그 이때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아니고 입주자.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3년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 등이 아닙니다. 입주자. 그래서 4번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장기수송 계획 조정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장으로 하여금 뭐 교육과 관련해서 장기수송 계획 조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5번, 뭐, 입주자 대표 나이인데,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 자, 그래서 뭐, 37번에서 일단 정답은 뭐, 3번이 되는데, 뭐, 내용 좀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8번 문제. 장기수선 계획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나 있는 내용은 좀 전에 봤던 것. 계획 수립은 사업 주체가 하고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장기수선 계획을 입주자 대표에게 인계한 게 아니고 관리주체에게 인계. 자, 넘겨준 것. 관리주체한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니까 사업주체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한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자,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용물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은 수립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게 인계해야 한다 기대인데, 인계는 관리주체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1번이 이제 틀렸고, 그 다음 2번은 좀 전에 했던 것, 3년 경과하기 전에 서면 동의 입주자입니다. 입주자. 그 전체 입주자의 가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관리사무장으로 하여금 교육, 관리주체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장기수선 충당금 징수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징수. 징수에서 관리는 관리 주체가 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 부담.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고, 그리고 대상 주택이 미분양이 된 경우. 자, 이때는,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부담,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내용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기대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관리비하고 이제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즉 임차인이 납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이사 갈 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반환이 이제 받아야 되고, 이때 반환과 관련해서 청구할 때 납부 확인과 관련해서 요구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납부 확인서를 각각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39번 문제. 장기수선 계획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1번 성관계가 설치가 된 공주택. 자, 이건 세대수 관계없이 각각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서 적립요일하고 적립금액, 자,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일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분의 내구년 등 감안해서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한다 기대했는데, 적립요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립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과 관련된 요율, 요율은 규약, 관리규약에서 정하니까 입주자 등에 각각 이제 동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립금액은 기대했는데, 적립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분이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3번은 좀 전에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고소하지 아니하면 입주자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특별수선 충당금이 나와 있는데, 특별수선 충당금은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적립되는 건 특별수선 충당금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 전환한 이후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장기수선 충당금 요일은 임대주택 법령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요일에 따라야 한다 기대했는데, 특별수선 충당금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0번.
자, 40번 문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갈입체는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법적 표현, 주택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고민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시장구조청장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양전환한 경우 이때 이제 적립은 관리업무, 인수인계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분양전환 승인 받은 날이 아니고 관리업무 인수 인계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특별수선, 적립요인은 특별수선 충당금, 즉 원래 임대주택에 적용되던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한다 기대인데 4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5번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요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다음 적립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 뭐,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 2번,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공용분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주요 시설의 이제 교체, 여기 이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주요 시설, 교체, 뭐, 이런 이외 용도로 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와 관련해서, 뭐, 사업 주체 등하고 하자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고, 뭐, 이와 같은 이제 분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거기 때문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은 하자 분쟁, 뭐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이나 또는 하자 분쟁 조정 신청에 드는 비용, 이런 비용을 사용할 때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뭐 주요 시설의 교체나 또는 뭐 공용분의 유지보수 이외 용도로 해서 사용한 게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나와 있는 2번 장기수선 충당금에 사용한 장기수선 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즉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 진단 및 하자 감정에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주로 하자와 관련된 이제 분쟁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시기입니다. 그 적립 시기는 사용 검사를 받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해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다음 달이 아니고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그 다음에 4번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 장기수선 충당금, 이거는 사업 주체가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분양 전환 승인을 받은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죠. 관리 업무 인수 인계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5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뭐 42번 문제.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1번부터 4번까지가 입주자 등이 아니고 입주자입니다. 입주자하고 입주자 등. 자, 이거 의미 틀리다 그랬죠. 그 지금 이제 물어본 내용은 여기 입주자, 입주자의 이제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고, 1번 장기수선 계획 3년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주로 하자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하자 심사 조정 등의 비용, 하자 진단, 하자 감정에 드는 비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데 비용의 용도, 자 이와 같은 용도로 쓸 때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각각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은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징수하는 뭐 그와 같은 이제 비용에 해당이 되고, 만약 이제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원래 이제 부담하고, 만약 이제 사업 주체 이외에 뭐 원인에 의해서 있는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원인 제공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42번에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